권순태, 매국노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예, 권순태, 매국노아니다와 관련된, 예, 앞으로 땡기면서, 예,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권순태 씨의 비매너 행동을 보고서, 예. 그러나 매국노라고 보기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팔아넘긴 행동과 동급으로다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권순태는 일본 프로리그 가시마 소속 골키퍼로다가 알려져 있고요. 그가 수원에게 수원 선수가 한 행동과 인터뷰로 매국노 논란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밝혀드리기 위해서 또 물론 일부 팬들이 뭐 매국노라고 했겠지만은 예, 그래도 그것이 또 와전돼서 예 권순태는 매국노다 한마디로 일본의 앞잡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와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와 그리고 이제 뭐 박치기 사건들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있었고, 예. 근데 이 인터뷰도 조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 마치 이것은 박항서 감독에게 기자라는 분이 이기자니 조국이 울고 지자니 감독으로서의 자존심에 허락치 않고 심경이 어떠십니까? 그때 물어봤던 그 멘트와 비슷한 맥락으로 아마 일본 쪽에서 권순태에게 더 많은 멘트를 뱉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아니면은 권순태에게 뭐 져주는 거 아니냐? 아이 뭐 한국인데 본인 한국이잖아요. 예,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뭐 져주는 거 아닙니까? 뭐 져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요런 식으로 기자들이 만약에 몰아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뉘앙스의 멘트라도 뱉었다라면은 그 가정 속에서 권순태 씨가 일본어를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수원팀에게는 지고 싶지 않다는 말의 의미로다가 한국에게 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제 통역이라든가 본인이 일본말을 할줄 알면 일본말로다가 옮겨서 얘기를 했을 텐데 일본말이 서툴어서 그렇게 나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 통역관을 시켜서 얘기를 한것 같은데 통역관한테 얘기할 때 대한민국 수원 삼성에게 삼성 맞나 지금? 예, 스폰서가 삼성이 맞나 아직도? 근데 아무튼간에 수원에게 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한국에게는 지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좀 짧게 그냥 대충 인터뷰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본 취재진들이 물어봤을 때 통역관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아 수원에게 지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들을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한국에게는 지고 싶지 않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란 인간에게는 지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저도 뭐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는데 그 권순태 씨의 그 인터뷰가 근데 본인이 뭐 통역을 시켜서 했든 아니 일본어로 했든 간에 그 가정 속에서 이렇게 좀 요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강렬하게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고 해서 뭐 봐주거나 뭐 막을 수 있는 공을 뭐 고의적으로 안 막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나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약간 요런 의미로다가 멘트를 뱉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하면은 지루하기도 하고 아마 본인이 그렇게 뭐 조리 있게 잘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예. 권순태 씨가 하는 얘기 뭐 그러고 뭐 네티즌 중에도 뭐그 얘기를 해서 파란색 옷이 뭐 자기를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원이 당시 하얀색 옷을 입었고 본인이 파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뭐 권순태 씨 자체가 골키퍼로서의 능력은 뛰어나지만은 말주변이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는 조금 생각이 깊은 사람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봐야 되거든요. 예. 당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수원의 그 공격수라든가 그 선수가 자기한테 몸이 부딪히면서 순간 흥분한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좀 멘트를 뱉었어야 되는데, 거짓말이든 진짜든. 근데 부딪힌 건 사실이니까 살짝 베이긴 되었으니까 몸이. 예.
그 가정 속에서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멘트를 뱉지 못하고, 하얀색 옷 입은 사람한테 파란색 옷을 입었다라고 헛소리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 권순태 씨가, 인터뷰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일본에서 활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때 아무래도 뭐 통역관을 불러서 막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좀 대충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짧게 짧게. 그렇다고 했을 때 아마 뭐 생각을 깊게 하고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터뷰 능력이 뭐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아그 과정 속에서 이제 수원에게는 지지 않겠다라고 이제 딱 잘라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한국에게는 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좀어 잘못 멘트가 나간 것이 아닌가. 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왜냐하면 권순태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던 선수가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뭐 이렇게 멘트를 하든 저렇게 멘트를 하든 크게 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아, 이렇게 인터뷰를 해도 되는, 누가 옆에서 인터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조금 더 생각 있게 조리 있게 잘 얘기해야 돼.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대충 인터뷰를 했고, 그날도 대충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박치기 사건 있을 때도 대충 인터뷰.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좀 컨트롤을 해주고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도 운동선수들이 멘트 그냥 막 뱉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치라든가 감독이 너 인터뷰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임마. 이러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일본에 가서 한동안 뭐 통역을 시켜서 인터뷰를 했다고 했을 때 누가 뭐,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 안 되고, 그런, 뭐 일본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는 가르쳐 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뭐 배려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뭐 교육을 해줬을 것으로 보진 않고요. 아무래도, 뭐 도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본 문화 자체가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외국인 선수에게, 그것도 한국인에게 일본 프로팀에서 인터뷰 교육까지 뭐 시켰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골키퍼만 잘 보면 된다, 너는 뭐 이런 식으로 좀 교육이 됐던 것은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너 져줄 거지라고 했을 때 사람이 사실 기분이 되게 나빠요. 왜냐하면은 져주고 싶은 스포츠 선수가 자기가 아무리 한국을 좋아한다고 해도 한국 국가대표팀하고 자기가 붙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국 국가대표팀하고 붙는다고 해도 자기가 봐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봐줘서도 안 되는 거고, 스포츠 선수가. 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자꾸 취재진들이 뭐 한국이니까 너 한국인이잖아, 뭐 그래서 봐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다가 자꾸 물어보면은 좀 흥분한 나머지 조리 있게 잘 멘트를 못 뱉고 한국에게는 지지 않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잘못 멘트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이 평소에 뭐 조리 있게 멘트를 잘 뱉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뭐, 그 상황이 심각한 박치기 사건이 끝나고 나서 취재를 할 때도 파랑색 유니폼이라고 헛소리를 했다는 것은, 지금 이 권순태라는 분의 인터뷰 능력이 좀 떨어지고, 좀 생각을 깊게 하고 좀 멘트를 뱉는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인터뷰 연습은 잘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좋게 얘기해라 이러면은 좋게 좋게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는 정도지, 그거를 기분 안 나쁘게 장난처럼 재미있게 조리 있게 잘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은 좀 드물기 때문에, 권순태 씨가 또 일본에서만 생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것이 더 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뭐 한국말로 인터뷰를 하더라도 통역관을 걸쳐서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솔한 인터뷰를 하기보다는 좀 대충스러운 인터뷰가 나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권순태 씨가 물론 뭐 잘못한 거지만, 그 인터뷰가, 그 인터뷰 자체는 권순태 씨 능력에서는, 권순태 씨 머리에서는 좀 한계가 있었다. 아, 더 조리 있게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판단. 권순태 씨를 조금 뭐 멍청한 사람인 것처럼 제가 무시를 해서 좀 죄송한데, 이게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인터뷰를 계속 해보릇하고 자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좀 지적을 받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좀 나아지는 거지. 처음에는
잘 못해요. 그냥 뭐 하면 안 되는 얘기도 막 하고 해야 되는 얘기를 못해서 막 버벅거리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가정 속에서 권순태 씨가 뭐 놀라운 뭐 뛰어난 연예인급의 뭐 방송 MC급의 뭐 인터뷰를 할 능력이 있다? 뭐 그러기는 좀 힘들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긴장한 상태에서 또 했다. 그리고 또 흥분을 한 상태에서 멘트를 뱉었다 한다면 충분히 뭐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겠죠. 예. 그리고 인터뷰는 저는 크게 근데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게뭐 기분은 나빴지만은 사람이 뭐 말을 잘 못하고 말주변이 없다 보면은 뭐 말이 뭐 헛나오고 뭐 그런 경우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서 크게 뭐 신경은 안 썼는데 문제는 이 박치기 사건입니다. 이건 뭐 말할 것 없이 권순태 씨의 잘못인데 문제는 화면상에 권순태 씨가 왜 흥분을 했냐. 물론 뭐 흥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잘못된 거지만은 공이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가 있냐 이게 공이 없네. 나는 공이 없으니까 잠깐 뭐 요걸로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뛰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잡은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잡았다가 떨어졌다가 잡았다가 떨어졌다가 약간 이런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완벽하게 잡아야지만 이게 골키퍼 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상대방 수원팀의 선수가 그것을 발로 차가지고 골이 될 뻔한 상황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공을 발로다가 근접전에서 발로 차다 보니까 이 높이 이렇게 얼굴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 얼굴로다가 발이 온다라고 좀 착각을 할 수도 있는 상태였고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공을 발로다가 걷어낸 다음에 자기의 몸과 살짝 대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딪혔다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골키퍼 입장에서는 좀 흥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 아시겠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뭐 월드컵 골키퍼라든가, 뭐전 세계 골키퍼들이 다 흥분을 하고 화를 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뭐 엉덩이 부위인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행동이 카메라에 좀 잡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엄청나게 세게 박치기를 한건 아니지만 아무튼간에 상대방 얼굴에 박치기를 하는 장면이 좀 보였고 이런 부분이 좀 비매너적이다. 아 근데 이것도 뭐 매국노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자기가 흥분을 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건데 이게 사실 왜 저는 이거를 더 나쁘게 봤냐면은, 사실 이게 상대방 선수가, 뭐, 수원 선수가 뭐다 착한 선수만 있고 매너 있는 선수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자기 뭐 예를 들어서 권순태가 선배라고 가정할 때 선배인데도 뭐 인사도 잘안 하고 뭐 자꾸 더티하게 자꾸 몸을 부딪힌다든가 뭐 이런 행동을 조금 당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무시하나? 나를 무시하나 이런 식으로 혼자 망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같은 한국 팀과 한국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 프로팀에 있을 때도 뭐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이 사건도 그거랑 비슷해요. 그냥 자기가 야, 너좀 거칠게 들어온 거 아니냐? 야, 이거 거의 내가 잡은 공인데 그거 정도는 좀 발로 안 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요런 식으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권순태 씨는 예? 하얀 색깔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 파랑 색깔 유니폼을 입었다라고 헛소리를 할 정도로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만약에 선배든 후배든 간에 상대방 선수가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거칠게 조금 공을 걷어낸 것 같다. 내 얼굴에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그 공을 발로다가 차서 걷어낸 게난 기분이 나쁘다 했을 때 그거를 말로다가 얘기를 하면 되는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말이 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을 하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발로다 걷어차고 뭐 박치기를 하고 뭐 이랬다는 거는 자기가 멘트를 뱉고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순간 흥분을 하고 화가 나면은 이 말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국 그 뭐야 한국에게는 뭐 지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하얀 색깔 유니폼인데 파란 색깔 유니폼이 자기를 뭐 부딪혔다 뭐 팔이 내 겨드랑이 사이로 뭐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로 봤을 때이 사람은 원래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요. 예, 그래서 취재진들이 인터뷰 왔을 때 거절을 많이 하는 이유가 만약에 말을 엄청나게 잘하고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면은 아,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 선수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고 그 선수가 제가 알고 보니까 대학교 후배로 알고 있는데 그 후배가 선배도 못 알아보고 싸가지 없게 행동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조금 흥분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는 안 그러도록 자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리 있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능력은 좀 부족해 보였고 또 그렇게 얘기해도 뭐 그게 잘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이야기가 다 이루어지는 게, 권순태 씨가 멘트만 잘 뱉을 줄만 알았더라도 박치기 사건도 안 나오고, 그 취재진, 일본 취재진들 인터뷰 사건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자기가 수원에 뭐 뛰었던 선수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수원에 안 뛰었을 수도 있지만은 뭐 네티즌들 댓글 보니까 뭐 그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기가 더 잘하고 수원이 뭐 자기한테 뭐 섭섭한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좀 복수할 기회인 것 같다. 수원 그 한국 프로 축구팀이 나한테 좀 서운한 행동들을 그 전에 보여줬었고 그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이번 기회에 복수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을 다 막아내도록 노력하겠다. 이거를 뭐 매국노라고 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개인 감정적으로 수원 뭐 감독님이 날 싫어했고 뭐 어떤 선수가 나를 미워했고 그래서 내가 일본 팀으로다가 옮겨오게 됐는데 난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수원 팀의 공격을 다 막아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뭐 매국노라고 뭐 얘기한다든가. 뭐그 사람을 뭐 나쁘게 우리가 뭐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나쁘게 보겠지만은 뭐 어느 정도 아 그렇지 저 선수 입장에서는 뭐 서운한 감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서운한 감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그 팀을 위해서 골키퍼를 잘 봐야 되는 게 선수로서 할 행동이지 이렇게 볼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박치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멘트만 뱉었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박치기하고 엉덩이를 발로 찰 필요가 없어. 그냥 딱 이렇게 자기가 봤을 때 상대방이 날 무시한 것 같고 좀 위험한 플레이를 나한테 보여준 것 같다. 뭐 몸을 굳이 부딪히면서까지 공을 걷어낼 필요가 없는데 골키퍼가 거의 잡을 뻔한 공을 그렇게 발로 걷어차는 게 내가 봤을 땐좀 화가 난다 싶을 때는 말을 하면 돼요. 야, 이거 거의 내가 잡은 공 아니냐. 야, 불문율, 몰라, 불문율?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뭐 웃기기도 하고, 뭐 그냥, 아, 저 선수가 나한테 장난치나 뭐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넘어갔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흥분을 했다라고 해도 그 말을 듣고서 뭐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아, 그거 뭐 주인 없는 공 아니에요. 이거 반칙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다가 그냥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 그냥 말만 하고서 끝날 수 있는 거를 엉덩이 발로 걷어차고 박치기까지 했다는 건데 자기가 이 부분은 권순태 씨가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보다 몸이 먼저 앞서 나가면 안 된다. 예. 결국 권순태 씨는 멘트만 잘 뱉었어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욕을 덜 먹을 거예요. 덜 먹고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네티즌이 한 명도 욕을 안 하기는 힘들겠죠, 사실. 예. 골키퍼를 너무 잘 보면은 잘 본다고 매국노라고 할 것이고, 비매너적으로 하면 비매너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매국노라고 할 것이고, 뭐 매국노라는 발언을 뭐 막을 수는 없겠죠. 예. 아, 그러나 적어도 논리적으로 그 본인 권순태라는 선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발생을 안 했을 텐데 누가 보더라도 권순태 씨가 이번 행동은 욕먹을 행동을 했고 야단 맞아야 될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앞으로는 멘트를 뱉을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뭐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뭐 말을 말주변이었고 말을 되게 못하던 선수가 갑자기 뭐 현란하게 뭐 유재석 강호동처럼 말을 잘하고 뭐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예,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예. 하지만 노력을 하면은 최소한 조심해서 멘트를 뱉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 과거 블락비도 인터뷰 실수를 한 적이 있고요.
몇몇 연예인들도 인터뷰 실수를 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나라에 상처가 되고 그 나라에 좀 잘못되고 대한민국에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소녀시대도 인터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구나 멘트를 뱉는 게 익숙하지 않고 잘 못한다라고 가정하면 실수는 할수 있는 거지만은 계속 반복이 돼선 안 되겠죠. 예. 그때 인터뷰부터 이번 박치기 사건까지 건순태 씨는 실수가 반복된 거예요. 반복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에 매국노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매국노라고 볼수 없는 게 일본에게 돈을 많이 받는 조건으로다가 그 행동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게 아니라 자기가 뭐 져주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다가 한 얘기고 또 이제 본인이 순간적으로 흥분을 해서 이성을 잃고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물론 이성을 잃을 정도의 상대방이 거친 플레이를 한게 아니지만 본인이 봤을 때 거친 플레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좀 이해심도 기르고, 예, 건순태 씨가. 예. 저는 사실 뭐 건순태 씨를 이번 기회에 좀 처음 알게 됐어요. 그전에 뭐 어떻게 국가대표 뽑혔을 때 제가 한두 번뭐 봤는지 모르겠지만 건순태란 이름과 건순태란 얼굴을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 알게 되는데 키가 180 몇인데 골키퍼 치고 키가 큰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렇게 뭐 골키퍼를 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인정을 받는 만큼 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성도 좋아야 되고. 저는 권순태 씨가 뭐 인터뷰를 뭐더 잘해야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뭐 길러야 되고, 뭐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수를 줄여야 된다. 권순태 씨가 실수를 안 한다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길르지 않아도 관계가 없어요. 뭐 물을 떠다 준다든가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얘기한다든가 뭐 그런 행동을 안 해도 관계가 없어요. 본인이 실수를 안 한다면 그냥 자기 할 얘기만 하고 할 행동만 하고 그러고 그냥 가면 돼요. 굳이 더 매너 있고 친절한 사람이 안 돼도 돼요. 하지만은 지금처럼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된다. 인터뷰부터 지금 이 사건까지 본인이 말만 잘했어도 말만 뱉었어도 되는 거를 안 뱉고 말을 줄이고 대충 말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결국에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건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본인이 변화를 해야 된다면 저는 권순태 씨가 변화를 해야 될 입장이지 뭐 우리들이 알아서 잘 알아듣고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이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순태 씨가 매국노가 아니다 이렇게 또 컨텐츠를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번 한 번은 그래도 권순태 씨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만은 만약에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은 권순태 씨가 일본을 위해서 한국이 싫어서 그런 행동을 한게 아니다 할지라도 제가 뭐 굳이 그렇게 뭐 이렇게 컨텐츠까지 올려가면서 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번 한 번은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 번은 그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한 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처음 이 건순태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잖아요. 몇몇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아마. 저도 건순태라는 선수를 처음 알게 됐기 때문에 처음 알게 된 선수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자. 이런 마음으로다가 디스토론을 또 진행을 하게 된 건데 사람에 따라 틀릴 테고, 아이, 니가 뭔데, 뭐, 기회를 줘. 뭐, 건수태 씨 입장에서도, 아, 이디스 씨. 아, 당신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서, 생각이 좀 달라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고, 멘트를 잘못 뱉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잘 얘기하고, 자기가 멘트를 뱉지 않으면은, 결국에 이런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자기가 얘기할 것은 자기가 얘기해야 되고, 조리 있게 잘 생각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은 잘 생각해서 얘기해야 된다.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자기가 말을 잘 못하면 노트에다가 적어놔서라도 인터뷰 때뭐 말하고 뭐 그럴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순태 씨는
앞으로 뭔가 뭐 대충 한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집중하고 신중하게 좀 하는 것을 멘트 뱉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시고 또 싸움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먼저 말을 건네보고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야 권순태 야이 나쁜 자식아 이런 개자식아 뭐 이랬을 때 그건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권순태 씨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때리고 나서 뭐 임마, 뭐 임마 이러다가 박치기 하는 건 잘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 좀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방법을 좀 길러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